반갑습니다. 아영대 신규빈입니다. 많이 비어 있었는데 신규빈 선생님 계시니까 긴장되네요. 저보다 더 쟁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제 강의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퇴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죠? 네요. 피곤한 분도 계시고 피곤한 분도 가시고 뭐 못 봤는데 뭐 좀 피곤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이 시크릿 사원성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돈을 벌러 오셨습니다. 돈을 벌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바닷게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알아보러 오신 것일 테고 또는 누군가가 한번 너무 괜찮은 사업이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비즈니스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즉 다단계를 하자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다단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씩 거부감을 가지시죠? 사회적 편견이 좀 존재하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꽤 괜찮은 일이에요. 다단계라는 게. 근데 이제 왜 그게 괜찮은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좀 차성해져서 살고 있어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 돈은 없고 가정 형편은 점점 더 힘들고 나아질 기회는 보이지 않고 근데 나는 돈이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엄두는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암울한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럼 뭔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암울한 자료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금수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이 인생 사이클대로 사시게 됩니다.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거기에 편입해서 사는 게 정답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보면 썩 좋지는 않아요. 출산율은 낮고요.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도 제일 낮아요. 공부만 죽어라고 시키니까 학원을 몇 개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행복하대요. 그리고 근데 교육은 엄청 갔죠. 일하면서 안전하지도 않고 노동시간은 엄청 많고요. 사회복지 수준도 최하 수준이고 부채는 높고 자살률도 1위, 노인빈곤율도 50%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아직 이게 여러분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지금 살고는 있으니까 월급은 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월급소득자,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대체로 처음에 사회생활 첫발은 급여생활자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보시면 직장의 월급고개가 되게 심하대요. 10명 중에 8명은 이주면 지갑이 텅텅 빈대요. 이주면 생각해요. 그리고 2030 직장인 54%가 부모님께 금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기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대요. 뭐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나오죠? 지금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배워오셨냐면 20년에 가까운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대학교까지 가셨어요. 처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직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대학 졸업 예정자의 40%가 무직이 예정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럼 이제 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나는 대학은 어떻게 끊어끊어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찾을 확률도 높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대학 다닐 때부터 빚을 져요.
합자금대출 받잖아요. 저는 왜 합자금대출을 받아서까지 대학을 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대학의 필요성도 사실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산업경영을 전공했거든요.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다들 막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해요. 그렇죠? 서울대 가면 자녀가 서울대에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대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 타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좀 지방에 좀 안 좋은 대학 하는 생각 없던데요? 교수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교수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타이틀이 필요한 거죠.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20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하고 났는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월급만 살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아주 소수만 그 공부를 해서 살아남아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예요. 1%.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1%.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 세대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이 어려움을 기성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죠. 어쨌든 월급 받으면 그것만으로 이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취직 후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까지 39년이 걸린대요. 39년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본 적 없으시죠? 언젠가 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들이밀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우리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요, 사회 총 자본의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네, 지금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자산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나머지 20% 자본을 가지고 나눠 먹고 사시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나마 좀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 없으면 나머지 20%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나눠 먹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자, 이제 급여 생활자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 자유를 좀 획득하고 싶고 소득의 비중도 올리고 싶어서 자영업을 선택을 합니다. 자영업 어떨까요? 더 죽어요. 더 죽어요. 물론 자영업 하시면서 잘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란 얘기예요. 극소수란. 왜?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특별한 계산 없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치킨집 차리고 커피숍 차리고 그렇죠?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손실이 잘 안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에도 포기하고 퇴업하고 그걸 반복하게 돼요. 지금 어떠냐면요.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없어지는 시대. 퇴업률이 90%에 육박합니다. 90%. 근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정말 답이 없느냐. 네, 정말 답이 없느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번외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금융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의 20년 가까운 시대를 살면서 금융교육이라는 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어떻게 벌리는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런 건 아예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산업경영을 전공해서 그걸 배우는데 돈 버는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기계를 만들어요. 기계. 어떻게? 부동산을 만들어요. 기계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우수한 노동자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이에요.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딱 진출했을 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쵸 모르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어땠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끼면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아끼고 모으면요. 그건 부모님 때 얘기예요. 여러분 아껴서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실질금리가 어떠냐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모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왜 모으면 잘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때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70년대에 복리로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놀라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국 경제가 급속 성장을 하던 70년대 연 이율이 최대 33.3%였어요.
통계고요. 엄청나죠? 그쵸? IMF 직전 98년도 예금이율이 10%였어요. 10%. 그때까지만 해도 모으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다고요. 왜? 부동산 가격도 꽤 낮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경제가 급속 성장하고 IMF를 한번 겪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하게 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계속 더 잘 살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계속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아껴야 잘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서는요.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욜로가 생기는 거예요. 욜로가. 중국에는 월광족이 생기죠. 월광족. 월광족. 월급을 빛나게 다 쓰자. 네, 월광족. 아껴봐야 힘드니까 그냥 이런 거죠.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희망이요. 근데 또 일부 세대들은 열심히 국민연금 도우면 괜찮지 않을까? 충분해요. 저는 국민연금이 시작부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된 나라예요. 2018년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시대를 살아왔던 그 분들이 매년 20만 명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20만 명에게 이제 국민연금을 다시 급해야 돼요. 그럼 그 국민연금이 그걸 다 충당해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코스닥을 떠받들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250조의 규모가 전부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빼서 여러분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럼 주식시장이 붕괴하거든요. 한 번에 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들어가기란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요. 처음에 국민연금이 출발할 때 어땠냐면 네 급여의 3%만 내라고 했어요. 3%만요. 그러면 네 소득의 70%를 줄게. 이렇게 스타트했어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전문적으로 깨닫죠. 그래서 네 총소득의 5%를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늘었어요. 어떻게 지금은 급여뿐만 아니고 총소득의 9%를 내라고 해요. 9%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급하는 비율은 더 낮아질 거예요. 왜요? 처음에 70% 준다고 했는데 지금 50%만 주거든요.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급률은요. 자, 그럼 여러분 그나마 지금 월급 받아서 아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니, 잘 사는 건 보상하고 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끼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아낄 수 없는 비용이 있어요. 세금이요. 그걸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요. 실제로 지금 건강보험 늘어났죠? 네. 왜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양해야 될 인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끼는 것 외에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먼저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일본에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나는 형제를 외면할 수 있는다는 책까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력이 없는 형제까지 내가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못 느꼈죠. 부양 비율이 올라간다는 걸. 왜냐하면 노인의 생존 그 비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부양 비율이 낮아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율은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노인의 생존 비율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세금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 세금 늘어나면 여러분 월급에서 다 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금리는 바닥을 쳤어요. 부동산은 살 엄두도 안 나요. 자영업은 지옥이 돼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나마 일주일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정말 내가 일하는 만큼 월급을 나는 받고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분 계세요? 계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용카드도 다 퀴즈예요. 그럼 신용카드도 다 퀴즈다라고 가정하고 계실 필요 없으신 분 있나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저 신용카드도 즉시결제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안심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도 거기에 살려야 되니까 그럼 뭘 할 거냐, 이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오케이, 나는 이제 나한테 대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 그러면 추가적인 소득을 어디서 얻을 거냐? 대리분들요? 편의점 알바? 네. 근데 그런 거는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못해요. 직장생활 다 끝나고 대리분들 새벽까지 하거나 내 애도 힘든데 남의 집에 가주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또 전문 기술이 있으세요? 전문 기술이요? 특별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노력은 부족하지 않다. 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당신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노력이 낭비되었을 뿐이다. 잘못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그게 맞는 대인줄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사성에 젖어서. 제 친구 중에 군무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군무원이요. 애가 둘이에요. 월급이 180만 원이에요. 네.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사니? 빚 지고 뭐 하고 산대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25년 일해서 퇴직하면 연금이 나온대요. 연금이. 그거 보고 한대요. 25년 동안 이 가족이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다른 방법이 어때요? 제가 시킬을 하라고 했거든요. 군무원이라 못해요. 안타까워 죽을 것 같지만 그때 그래요. 네. 그 사람은 애초에 그 돈밖에 벌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군무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는 일을 선택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의 연봉은 많아봐야 1년에 한 3천 주 넘는 걸 정해진 거예요. 보너스 받고 해봐야. 그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10분은 다르고, 더군다나 전공 기술도 필요 없고요. 200만 원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왜 여러분 지금 사회가 힘드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라고 얘기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라고 얘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통사업이에요. 이쪽에 유통사업. 기존의 유통단계를 보면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총판 도매를 거쳐서 대리점을 거치고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했어요. 이 단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또 효율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택배 시스템이 발전하고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러분은 직접 물건을 고르고 알아보고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이 유통 단계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나쁜 점이 있나요?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부예요. 회사는 광고비 부담을 덜고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하고요. 소비자는 그만큼 물건을 싸게 사고 내가 광고를 해서 정당한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 이상은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돈을 버는 유명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회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다단계를 하라고 광고를 해요. 나라에서. 보셨죠? 네. 지하철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직접 판매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광고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라고요. 나라에서 이걸 왜 여러분한테 하라고 할까요? 광고까지, 자기 돈으로 광고까지 해가면서요. 좋은 일이라서. 말씀드려볼게요. 왜 좋은 일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나라가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짐작되세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제가 항상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탈리아, 일본, 한국이라고요. 이제 조금 외울 때도 됐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예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외워주세요, 이제. 남녀 차별이 심한 나라. 남녀도 평등이 심한 나라. 세 군데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 나라는 이제 너무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을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출산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성의 취업률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증가합니다. 여성의 취업률이 올라가면 실제로 여성분들은 집에서 쉬면 애를 많이 낳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유명해지고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된대요. 여성의 취업률을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출산율을 높이려면요. 네. 그럼 여성의 취업률을 올려야 되는데 여성분들 대부분 임신하면서 경력난들도 일어나고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의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뭐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국가에서 그건 알기 때문에 장려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요.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죠. 세금을요. 소득자가 늘어나면 우리는 아예 3.3% 딱 떼면 받죠. 아주 투명하게. 그렇죠? 네. 세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민들에게 특별한 전문 기술이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취업률도 올릴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부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부업으로요. 그만큼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권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그동안 어떤 일에 종사했건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건 상관없이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해봐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뭐 옆집 아줌마, 뒷집 누나, 앞집 형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바닥에 하면 망한다고. 그건 옛날 얘기였구나. 옛날 얘기예요. 전 재산이 200만 원인 분들은 망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200만 원인 분들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200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건 확실하고요. 망하기도 힘들어요. 전 재산이 200만 원을 넘으시는 분들은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07년부터 한번 확 2008년 늘어났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꾸준히 증가세를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조 원대 시장이죠. 5조 원대. 우리나라 라면, 전체 라면 시장이 2조 원 조금 넘는 건 아세요? 네. 그런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에요. 5조 원대 시장인데 웬만한 업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이죠. 더군다나 종사하는 회원 수도요. 2016년을 기준으로 800만을 넘고 지금 900만을 넘었어요. 곧 1000만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1500만 명이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곧 뭐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1500만 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발표를 한 거고요. 1500만 명이 할 거라고요. 보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성인 3천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 낙태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왜요? 얘기들을 서로 안 하니까. 네, 서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막상 여기 끼어들어서 밖에 나가서 너 이거 할래? 그럼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동안 몰랐던 것 뿐이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2007년, 2008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융위기가 왔던 시기잖아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완전 공황에 빠졌죠, 미국이요.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요. 왜요? 돈은 없고.
있고 일을 해야 되고 소득이 필요한데 큰 자본 없이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좋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꽤 괜찮은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수없이 많은 회사 중에 괜찮은 회사를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참 좋아요.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불법 단행에 의한 피해가 많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제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직접 판매 공제 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보험사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합법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따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들어와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마구 영업을 하는 거예요. 회원들의 돈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부도 처리하고 망했어 그러고 돈을 가지고 튀어나와요. 근데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요. 그렇게 피해를 좀 겪은 분들이 지금의 다단계는 안 좋아라는 인식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제화한 거예요. 무조건 합법적이어야 되는데 국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총 2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합법적인 회사는 약 150여 개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실제로 합법적인 회사보다는 불법 회사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코인 회사가 한번 열풍이 있었죠? 코인이요? 네, 돈이 된다고. 네. 다 불법 회사였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싹 망했어요. 싹. 네, 그리고 피해도 많이 일으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본 사람들은 어때요? 본 사람들이죠. 바닥에 다 안 좋아서 이런 얘기 하겠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힘들죠. 어쨌든 합법적인 기업을 선택하시면 그런 피해로부터 안전합니다. 왜요? 회사가 망해도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그 피해에 대한 일정액을 보상해 주니까요. 그럼 안전하겠죠? 네, 200만 원 날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증된 생필품을 취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요. 내가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한테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광고할 사람이 많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많이 써야 좋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필품이 좋겠네요. 그렇죠. 특정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제품군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광고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 소득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 같은 경우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광고할 대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필품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검증된 생필품, 저는 이 검증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구닥다리 시절에나 이런 뭐 규제를 통과하고 성분이 뭐 식약청의 그 기준을 통과하고 이런 걸 검증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거의 다 통과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얘기하는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시장에서 먹힐 거냐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지금도 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시장에서 그게 통용되지 않아서 없어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검증이 안 돼 있는 기업을 선택하시면 그 검증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요.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전 세계 1등 꼭대기인데 그 검증을 내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2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1번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검증이 끝난 생필품이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최고의 인프라는 뭐겠어요? 인구예요. 인구요. 그러면 한국에서 5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당연히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한국 진출 초기 기업 이어야 됩니다. 즉 이건 선점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의 논리는 명확해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거나 남들보다 먼저 하거나. 자, 여기 월등히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실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이 들면 뭐든지 먼저 하는 쪽을 택하세요.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쪽에 불문율이죠.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잘 걸러낼 수 있으면 뉴스가 되기 전에 뛰어들어야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시크릿 다 알게 되면 돈 안 돼요. 돈 안 돼요. 지금이니까 돈 되는 거거든요. 빨리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어요. 뭐 안전한지, 도대체 상품인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 시장 확장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어쨌든 시크릿은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성장률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상 플랜이 바이너리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여러분의 능력과 크게 관계없이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시크릿은 조건에 다 부합하는 회사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 조건 중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합법적인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보호법 여러분 아시죠? 네. 대부분 소비자보호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보호법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보호법은요, 기업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판매 공정조합에 있는 여기에 가입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와 회사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회사도 안전한 거죠.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가입되어있는 모든 회사 3개월 안에 반품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 법이 없으면 사업자가 6개월 지나서 반품해달라고 하면 회사는 어때요? 손실이 크죠? 되게 골치 아프죠? 법은 그렇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도 그래서 얼마든지 반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가 탄탄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기업 신용도 평가를 할 때 미국의 BB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소비자 보호 기업 평가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소비자의 불만을 어떻게 언제 어느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해결해 주느냐 이런 것까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A+를 획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시크릿은 당당히 A+를 획득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 딱 보셔도 꽤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05년에 처음 생긴 회사입니다. 2005년에 설립을 할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었어요. 2005년에 처음 시크릿 인터내셔널을 설립을 해서 2008년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까지 출시했죠. 특허를 획득하고요. 글로벌 화장품 그룹하고 파트너십까지 체결하고 이스라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40여 개국, 600여 개 전문 매장을 통해서 연 매출 1,5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그런 회사예요. 1,500 달러가 아니고 1,500억을 상회하는 회사예요. 근데 2011년에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요? 이미 1조 원 이상 누적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고요.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명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화장품이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렇게 직접 판매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캐치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매장에서 이미 1조 원어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훨씬 우리가 지금 흙을 거둬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야. 근데 그걸 직접 판매 방식으로 바꾸면서 남들이 10만 원 주고 살 때 여러분은 5만 원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싸게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미 쓰던 사람들은 계속 쓰겠죠. 그리고 그동안 비싸서 못 썼던 사람들도 써보겠죠.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사업을 확장시키기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힘입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지사를 설립했어요. 아시아 최초로요. 저는 세계 최초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아시아 최초 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인프라는 인구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매출의 60에서 많게는 80%까지가 아시아에서 일어나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아 꼭대기 하면 전 세계 꼭대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호주도 오픈을 했고요. 일본, 독일, 그리고 베트남도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들어가 있죠. 중국 시장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픈을 하게 되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지금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와우팩으로 사업을 시작하죠. 중국에서는 와우팩으로 힘들게 사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성 인구가 5천만이에요. 한 성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하고 안 먹어요. 저는 버핑블럭만 팔아도 돼요. 그걸로 크라운로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제품은 사회에서 나오는 걸로 만드는 거 아시죠? 아토피나 건선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중국 인구의 40%가 건선이에요. 중국 인구의 40%가 왜 그럴까요? 바다가 바다를 평생 구경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이 지금 미네랄을 흡수하려면 천연 미네랄을 흡수하려면 바다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동해에도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평가받고 있지만 아주 극소량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아토피나 건선이 거의 없어요. 엄마 때도 흡수가 되고 아이한테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토피나 건선이 잘 안 걸려요. 도심 쪽으로 올수록 아토피 건선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죠. 또 환경 공해 때문도 있고요. 중국은 어떠냐면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바다는 아예 구경도 못해요. 당연히 미네랄 부족하겠네요. 더군다나 건선 비율이 높은데 바디버터 바르면 난리인데요. 갖다 주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요. 바디버터만 들고 가는 거예요. 샴푸 린스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거 들고 가서 한 성에 5천만에 절반만 팔면 돼요. 네, 2,500만. 단순히 크라운 거죠? 주급적으로 그냥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뉴테인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뉴테인이요. 여러분 뉴테인이 돈에는 되게 귀신이에요. 알고 계시죠? 전 세계 인구 비율 0.4%예요. 근데 전 세계 부의 40%를 손에 넣고 주무르는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는 어릴 때부터 부유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요. 부유 교육을 제대로 받아요. 그리고 약속, 신뢰, 계약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실제로 뉴테인이 이런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주예요. 스타벅스도 있고요. 뭐 바비브라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랜드하이어, 페이스북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민족 자체의 스탠다드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민족 자체의 스탠다드. 대한민국 사람 게임 엄청 잘하죠? 네. 그 이유 아세요? 이유 아세요? 네. 저도 몰라요. 근데 잘하잖아요. 프로젝트죠. 그렇죠. 왠지도 모르지만 뭐 젓가락을 써서 뇌가 발달돼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론에 불과해요. 그렇죠. 유태인은 그걸 잘한대요. 돈에는 귀신이에요. 그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굳이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허투루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의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그 기업의 명운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의 귀신이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보면 이렇게 매장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현재 이 매장은 아직도 존재하고 여기서
아주 비싼 가격에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 제품을 여러분이 쓰게 되시는 거예요. 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내장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내장이 있는 나라들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내장을 전진적으로 철수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이 된 나라. 그리고 이 검은색 나라들도 점진적으로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오픈했고 이 나라들은 이제 한국의 아래에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아직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도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 파트너도 있고요. 중국 파트너도 있고요. 미국 파트너도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전 한국에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진짜 참 신기한 나라죠.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요. 근데 이런 민족이 없어요. 글로벌 사업을 하기에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한국 땅덩이가 좁잖아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던 80년대 시기에 한국 땅이 너무 좁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 한 민족이 진출해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거죠. 한 두 다리 건너면 뭐 에티오피아 막 이런 데도 다 있어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글로벌 사업하기 참 좋은 나라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의 하선에 열리게 될 거니까 꽤 괜찮은 거라는 거죠. 시크릿은 사회에서 나오는 미네랄, 즉 소금과 머금을 실컷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해수가 유출될 수 있는 유일한 광범위인 자연융발을 통한 미네랄이 우축되어 있고 사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고 매년 전 세계로부터 약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렇죠?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요. 그걸 화장품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샤 회장님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의 원료를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받아들이긴 나름이지만 아이샤 회장님은 아마 사회에 있는 머드와 소금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시킬 때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라고 고민했겠죠. 그렇죠? 의약품으로 유통시키면요. 대상이 한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규제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화장품으로 제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주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몸에 나쁜 염화 나트륨은 3.6배나 적어요. 실제로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요. 뭐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싱겁게 먹어야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소금 섭취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염화나트륨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염화나트륨. 사회부분들은 염화나트륨을 줬고 다른 몸에 좋은 미네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브롬 같은 게 인간의 면역력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미네랄이에요. 실제로 저희 제품을 쓰면 대부분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단지 아토피, 건선 이런 것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미네랄은 사람 몸에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면 사람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질병에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특히나 면역력은 거의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질병을 막아내는 부분.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제품에는 파라벤이라고 하는 당부제도 없어요. 당부제요. 예전에는 암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은 나이를 먹어야 걸리는 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0대, 30대도 암에 걸려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학자들이 역학조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생활용품에 파라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사무엘 아저씨가
아, 노벨상도 받았어요. 노벨상도요. 바람 주영훈의 75%가 화장품이나 육신용품이래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저 담배 많이 피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화람이 들어있는 걸 우리 가족, 내 아이들한테 모르고 바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단순히 비즈니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제품을 저희 제품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몸에 안 좋은 것만 뺀 게 아니고 몸에 안 좋은 것은 빼고 몸에 아주 좋은 미네랄까지 있으니까 써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써볼 만한 가치가. 그래서 미네랄도 충분하고요. 더군다나 뭐 알레르기 테스트도 거치고요. 뭐 독보적인 브랜드 그리고 전 제품 파라벤 프리예요. 저희가 제품에 파라벤을 빼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예요. 그때는 파라벤이라는 이슈가 아예 없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시크릿에서는 그때부터 파라벤을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봐도 기업 이름을 알 수 있죠.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 와우팩이라는 걸 구입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품, 저희 전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다른 회사에 가면요. 베이크림 40개, 아이스크림 40개 이런 걸 세트로 구성해서 사라고 해요. 쓰다가 지치고 다 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저희는 전부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쓰시던 걸 저희 걸로 다 대체만 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적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시크릿 화장품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화장품을 쓰던 것보다 비용이 더 오히려 줄었어요. 왜요? 아빠는 이거 쓰고 엄마는 이거 쓰고 나는 이거 쓰고 형은 이거 쓰고 이걸 하나로 다 합쳤거든요. 몸에 좋으니까. 오히려 비용이 줄더라고요. 오늘 여성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기가 화장품 얼마나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을 리가 없죠. 저 혼자 카드값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월 평균 여성분들이 화장품에 쓰는 비용이 월 11만원입니다. 월 11만원이에요. 화장품만요. 샴푸비는 스킨비, 샴푸비는 이런 거 다 빼고 화장품만 평균 11만원을 쓰고 계신다고요. 근데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사기도 하고 안 쓰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화장품만 11만원 쓰실 거면 생필품까지 같이 쓰시면 월 15만원, 20만원 정도는 쓰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쓰던 걸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한 번에 사니까 주머니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12개월 할부 해드려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1년치 화장품 그냥 미리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이걸 사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건 넘어가고요. 간단합니다.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는 건 안 할게요. 저희는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 두 줄로 하는 보상플랜 형태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딱 들으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자,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내 하선에 나하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두 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명이 또 각자의 두 명을 만들고 또 각자의 두 명을 만들고 이러면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한테 돈으로 환산해 드리는 건데 환산해 드리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팀 커미션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에게 정산해 드리는데 두 명씩 커지다 보면 이쪽으로 한 그룹, 이쪽으로 한 그룹이 생기겠죠? 내 안에 두 명이 있고 그 두 명이 또 각자의 그룹을 형성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금 쪽에 15%를 받는다. 15%요. 그게 팀 커미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작은 쪽에 15%를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 종사했거나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200만원 투자하고 15% 받는 수익률이 별로인데? 그렇죠. 그러면 200만원 투자하고 일주일에 1000만원씩 버는 사람은요? 수익률이 어때요? 굉장히 높죠. 이건 수익률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일 뿐이지 15% 수익률이 있는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2대 1의 비율로 큰 쪽에서 2배를 차감하고 작은 쪽에서 15%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더 설명드릴 건 없는데 받아봐야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따로 있어요.
리더십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하선에 직급자가 나오면 그 직급자가 받는 팀 커미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팩트예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먼저 가입하고요. 내 하선에 한 달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이 사람 때문에 200만 원씩 보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 바로 아래 20%, 20% 양쪽에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 해서 총 30명. 총 30명이 해당하는 리더십 매칭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풀어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식견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받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브론즈를 해야죠. 브론즈를 하기 전에 가입부터 해야죠.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팀 커미션은 나의 하선에 있을 때, 하선에 있는 사람 중에 작은 쪽에서 일어난 매출의 15%를 받는 것,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내 하선에 있는 사람이 받는 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그리고 직급 성취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승급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이 순서로 직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브론즈를 달성하시면 10만 5천 원, 로열은 50만 원, 실버는 100만 원, 골드는 150만 원 이렇게 직급을 달성하실 때마다 지급해드리는 거예요. 일회성이에요. 이거는 평생에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직급 유지 보너스라는 게. 그 직급 유지 보너스는 한 직급을 4주 동안 유지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보상 플랜을 드리는 네 가지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브론즈를 기준으로요.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거든요. 지금요. 기존에는 브론즈를 달성하시면 발생하는 수익이 40만 원 정도였어요. 브론즈를 달성하시면. 브론즈는 제 하선에 이쪽에 두 명, 이쪽에 두 명이 생기면 브론즈예요. 그럼 4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금은요 거의 80만 원에 육박합니다. 보너스를 더 드린다고요. 적어요? 하나요. 네,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한테 돈을 훨씬 많이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실버 직급을 달성하시게 되면 누적 소득이 거의 300만 원 정도 안 되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버만 되셔도 여러분 화장품을 통째로 쓰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회사에 지급하는 200만 원이라는 비용을요, 처음 이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은요 화장품 가격만 200만 원 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조금 비쌀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급하시는 200만 원은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단 인테리어 해야겠네요. 그쵸? 인테리어 해야 되죠. 1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벤사를 통해서 카드 결제 시스템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뭐 배달을 하거나 택배를 보내야 되거나 하면 그 유통 시스템도 갖춰야겠네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이 시크릿을 하시게 되면 택배 시스템이요. 다 갖춰져 있어요. 공간이요. 인테리어 예쁘게 돼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산이요. 전산도 여러분들의 이 오피스처럼 다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됩니다. 그렇죠? 200만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아닌가요? 단순히 화장품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나머지 제반 사람들을 다 제공해 주는데 그게 고작 2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200만 원 들여서 실버 되시면 원금 회수. 그 다음부터 100% 이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업이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오늘 시간에 제가 이례적으로 딱 맞췄네요. 5분 남았습니다. 제가 사업은 원래 되게 길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농담 들어보셨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힘들 거니까.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나가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2년 후도 여러분 똑같이 힘들 거예요. 똑같이요. 제가 답담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이잖아요. 자,
하지만 여기서 오늘 사인하시고 가시면 1년 후에는 더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고작 200만 원입니다. 그럼 해야겠죠. 여러분 더 힘들어질 텐데. 그렇죠? 더군다나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먼저 해야 돈이 되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즐비하는 거예요. 시크릿은요. 남이 했으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몸에도 좋대요. 몸에도 좋대요. 난 담배 피느라 엄청 걱정이었는데 시크릿으로 바꾸고 조금 편하게 담배를 피워요. 건강에 좋다니까. 괜찮아요. 굳이 금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가족한테도 좋은 제품을 쓰게 해줄 수 있대요. 고작 200만 원.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기회는요. 여러분 어떤 기회는 여러분이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검증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기회는 고민하고 검증하는 만큼 그 기회에 힘이 빠져요. 시크릿은 그런 일이에요. 왜요? 시크릿은 먼저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그만 고민하시고 꽤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사인하세요. 그거 200만 원 없어도 어떻게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